와글 와글 삼남매의 아역들의 촬영이 한창인데요. 그동안 잘 얻어먹고 살았으면서 아빠와 엄마의 재혼으로 가족이 된 만큼 드라마 속 남매 성격도 제각각. 친애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거 하다가 이제 얘도 넘어가야 돼. 좋은 아침입니다. 아니 얼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많네요. 그렇죠. 제가 좀 애복이 많아. 네. 가족인가 봐요. 네. 요즘 특별한 가족 같아요. 예, 우리 내가 낳은 애기 둘. 양아들입니다. 재혼해서 생긴 애기. 양아들입니다. 예, 새롭게 시작하는 일일 드라마거든요. 예, 근데 제가 특별 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좀 물론 앞부분이라 조금 좀 굉장히 힘들게 조금 영화 찍듯이 좀 찍긴 했지만 하고 있지만 대신 또 이렇게 짝꿍이 빠지니까 굉장히 짧은 드라마 하는 것처럼 기분이 괜찮아요. 앞으로 이렇게 특별 출연이라든지 까메오 출연이라든지 그런 거 좀 많이 할까 싶습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특별 출연이지만 존재감만큼은 주연 못지않은 신혜라 씨. 말만 우리가 소중하지? 그렇게 소중한 우리가 싫다는데 저런 찌질한 사람하고 뭐하러 결혼하는 말이야. 살아보면 알 거야. 엄마가 왜 저 아저씨하고 결혼을 하는지. 너희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해줄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저 아저씨하고 결혼하는 거야. 그녀가 말하는 못난이 주의보는 어떤 드라마일까요? 이 드라마는요, 이제 준수라는 그런 주인공 남자가 있어요. 근데 사실 세상에 있음직하지 않은 그런 성격의 캐릭터를 갖고 있는 그런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그런 정말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착하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겠지만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질까 하는 그런 주인공이에요. 정말 못난이 같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을 둘러싼 여러 가지 아주 다이나믹하면서도 따뜻하면서도 아주 그런 재미난 얘기가 가득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의 확대 같아요. 가족이 꼭 엄마 아빠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또 그 아기 뭐 할머니 뭐 이게 아니고 정말 입양을 할 수도 있고 저희처럼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재혼을 해서 또 다른 가정을 꾸밀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아이를 맡아서 키울 수도 있는 거고 뭐 부모가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엄마가 둘일 수도 있고 아빠가 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부모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족은 그냥 딱 정말 부모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런 핏줄의 형태만 가족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렇지 않음에도 얼마나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따뜻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드라마 같아요. 세상에 없을 착한 남자 혹시 집에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없는데? 아 있구나 우리 아들만. 진짜 귀여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서서 보셔야 돼요. 네. 여기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나아. 여기 싹 이렇게 일어서야 보이지. 이렇게 아역 연기사들과 함께 하다 보면 자연스레 집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날 것 같은데요. 드라마 촬영으로 인해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신혜라 씨. 그렇다면 작품 활동이 없을 땐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다정한 엄마신가요? 일할 때는 딴 걸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일만 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애기들 돌보는 거. 근데 일 안 할 때는 너무 일이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진짜 오히려 더.